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대한 시장 전망과 그리고 특징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한번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장 후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세가 좀 유입은 되긴 했었지만, 캔들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고 좀볼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일단은 하락을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뭐 키워드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일단 지금 현재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고용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고용이 지체되고 경기가 후퇴할 때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화폐에 대한 가치는 하락했고, 물가는 상승했고, 거기에 경기는 후퇴하고 고용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우려될 만하다 싶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대형주들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 빠지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고, 지금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지금의 이 상승세를 지켜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또 불길한 예감들이 또다 맞아버렸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중소형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까지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선 카카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 이제 다시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두려운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역별 상황 자체가 나타나면서 이평을 이탈을 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자체가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평 자체가 하단에 분포하다 보니까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륵이죠. 들어가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자니 지금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앞에서 떴던 이 음봉이 상당히 지금은 저항이 강해 보이거든요. 오늘 어제 자 뉴스였는데요. 자,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가 은행 넘어서 금융 전반의 혁신을 이룰 것이다.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카오뱅크에 대한 좋은 내용도 카카오라는 기업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부정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일과 27일 날, 7월 26일, 27일 날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에요. 상장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공모자금 최대 2조 5천억을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카카오뱅크라는 것은 이제 물적 분할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분 보유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지배력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SK 케미칼이 주가 빠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전에 일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SK에 대한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빠지는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빠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계열사가 상장된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지배력을 100% 갖추고 있던 회사가 지분이 낮아진다는 것은 시장은 악재로 해석한다.
카카오라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원이 있다면 거기에서에 대한 한 부분이 지금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도 이 카카오를 매수를 조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매수를 여기서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또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음봉, 이 음봉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상당한 저항 구간, 지금 16만 5천원대가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이 거래량을 상쇄할 수 있는 매수 강세가 또 나타나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왔던 이 거래량은 하단에서에 대한 이익, 상단에서에 대한 이익 실현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한 12만원 선, 12만원에서 한 13만원 선까지, 여기까지는 파동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이 딱 고점이었고 하락은 한 요정도 13만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덱스터 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덱스터가 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양반이에요. 얘네들이 항상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상당히 조금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덱스터하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제 위직 스튜디오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뭐 VFX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6,94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지금 현재 덱스터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2,75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시총이 9,800억. 오늘 1조 이상도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하고 덱스터에 대한 실적 차이가 얼마나 났느냐. 오히려 덱스터가 영업이익은 좀 더 높죠. 긍정적인 부분이 1분기까지 나타났었지만 주가는 자이언트 스텝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회사 내에서 증자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인 상승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시총 1조를 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자,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1조 자체가 상당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어도 3천억 정도, 3천억이 되려면 우리가 이 12,000원대, 12,300원까지는 가져야지 3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돌파를 해버렸다면 이익 실현을 볼 수 있지만 돌파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닫아놓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오늘 단기적인 재료가 노출됐죠. VR이나 LR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 자, 삼성에서도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어플이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간편 측정이라고 해서 센치를 대는 것도 따로 있죠. 우리가 덱스터는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지금 6,400원대부터 모아갔던 종목인데, 자, 요런 이제 우리가 그 기생충 영화에도 요게 원래는 1층짜리 집입니다. 근데 CG, 덱스터에 대한 CG로 2층과 그리고 어두컴컴한 구름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특수효과, 덱스터에 대한 역할인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덱스터가 저렇게 다른 여타의 동종업종 안에서 저평가될 이유가 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기관에 대한 이런 탐방이 좀 덜 됐지 않나? 네, 충분히 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이끌어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후반기에는 또 디즈니 TV가 또 국내에 또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VFX 효과 재평가될 수 있다. K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도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바로 VFX 효과가 특수효과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 10,000원 전후로 해서 조정을 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 대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12,000원까지는 좀 순항하지 않겠나. 앞서 있던 고점을 돌파를 저는 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돌파가 된다면 좀 더 강한 시세로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금 이런 메타버스 관련 가상현실 공간이 부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 자, 이런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서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VR이라든지 또는 LR 관련된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지다 보니 그쪽 세계가 좀 더 강화되는, 수급이 쏠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HMM을 한번 또 같이 보실 건데, 자, HMM이 사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1000% 이상 갔던 종목을 주식용으로 우리가 텐베거라고 하고 이제 뭐 10루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000%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1년 내에 지금 1000%가 상승을 했고, 최근에서도 또다시 이제 증권사에서도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비가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목표가를 상향을 해도 HMM의 현재 시세는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강세가 HMM의 주가 운동력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17%가 증가를 했던 1조 4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긍정적이다. 저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물론 다 좋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저처럼 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시장을 중립적으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마진이 작년 대비해서 917%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작년 동시 대비해서 우리가 작년 7월달 대비해가지고 주가는 얼마만큼 올랐냐 이거죠. 작년 7월달 주가가 이제 5,000원 밴드였고, 그죠? 5,000원, 뭐 4,900원 밴드죠? 요 자리 7월 1일이 이제 4,625원이잖아요.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51,100원까지 올랐다면, 자, 작년 대비 주가도 한 1000%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HMM에 대한 목표 주가를 못 따라잡는다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랐다. 마진은 900%가 올랐고, 물론 이제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적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1,100원대를 돌파해서 더욱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민이 900%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끝날 게 아니고 3분기에도 이만큼에 대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가 시젠이라는 기업을 봤다시피 진단키트라는 것 자체가 많이 팔리더라도 시장은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1분기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화학업종, 석화기업들이 특히 LG화학이 1조 영업이익을 돌파를 할 때 시장은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3분기에도 또다시 1조를 기록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차익명이 나왔거든요. 그 HM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컨테이너 운반의 운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운임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주가도 1000% 올랐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예인이라는 기본으로 봐야 되지 않나. 연예인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연예인을 볼 때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팬으로서 내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거죠. 아, HMM 좋아. 끝입니다. 거기에 내가 내 거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바지 가랑이 찢어지게. 그죠? 현실을 인정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스권 하단이 지금 35,000원 밴드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단은 49,000원, 5만 원 고선이고, 하단은 한 35,000원 정도, 이런 박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 밑에 있던 여기 이 자리는 다중바닥이거든요, 지금. 자, 어이구. 앞에서 한번 지지를 보여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번 또 지지가 되면 이 지지는 약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여러 번 지지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번 지지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다 보니까 지지직 하다가 한번 툭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더라도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요즘 리니지가 떨어지 저물고 오딘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계속적인 주가 유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HMM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신규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참자.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5% 급락세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을 잠깐 보시면 아직까지는 음극재,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44%예요. 그래, 지금 이거 말고 우리가 산업용료제 정비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황은 좋더라도 그에 따른 기대감은 선반영이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시켜줄 만한 실적을 너희가 발표할 수 있어? 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하단에 대한 지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단에 대한 지지는. 그렇지만 상단에 대해서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신규적으로 뜰수 있는, 한마디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양극재라는 음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선반영 일부는 돼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크게 꺾이는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입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단에 대한 이 14만 원 자리가 하방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전에 한번 또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자, 15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15만 원과 16만 6천 원 여기 사이에 대한 작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방향성 결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장 개별주 양상이 내일도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오늘은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내일은 시장이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종목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또 즐겁게 주식 할수 있도록 좋은 기업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